me. Love's like a hurricane. I am a tree bending beneath the weight of his wind and mercy. When all of a sudden I am unaware of these afflictions eclipsed by glory, and I realize just how beautiful you are and how great your affections are for me. And oh, how he loves us so. Oh, how he loves us. How he loves us so. Like a hurricane, I am a tree bending beneath the weight of his wind and mercy. When all of a sudden I am unaware of these afflictions eclipsed by glory, and I realize just how beautiful you are and how great your affections are for me. And oh, how he loves us so. Oh, how he loves us. How he loves us so. Redemption by the grace in his eyes. If grace is an ocean, we're all sinking. So heaven meets earth like a sloppy wet kiss, and my heart turns violently inside of my chest. Yeah, he loves.
함께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나를
우리 지난주부터 새롭게 함께한 찬양입니다. 에브리 프레이즈 함께 찬양하실 때 각 자리에서 손뼉 치며 우리 영문으로 함께 찬양하지만 이 찬양의 가사에 집중하며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곳에서 천사들과 함께 찬양 예배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 집에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결같이 저희들을 돌보시고 또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또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이 아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온전히 누리는 삶이 아닌 좌절하며 불평하며 살았던 저희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연약함과 악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저희의 삶으로 그 사랑을 전하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 위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신 전도사님 위에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또 성령님 더욱 함께하셔서 은혜로운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은 또 여전히 코로나19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아파하는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함께 아파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또 저희의 중심을 지켜주시옵소서. 늘 저희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기를 소망합니다. 삶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의 끈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본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을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저 나는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우리 지난주에 그리고 지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신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시고 또한 지지해 주신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확신하여야 되는 것은 그 사랑하심 또한 그 지지하심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심으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예배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확신함으로 또한 그리고 그것을 확인함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는데 치유하시는 방법이 조금 특이합니다. 눈을 떠라 혹은 내가 우물가에 가서 그 내 눈을 씻어라 이 정도에서 그쳤으면 아, 이 기적이 조금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드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조금 당황하게 아니면 저를 조금 당황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방법 진흙을 모아서 또한 거기에 무엇을 뱉죠? 침을 뱉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 이겨서 어떻게 하죠? 그것을 그 병자의 눈에 바르는 거예요. 제가 여기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여러분들도 한 번쯤 그 말벌 큰 벌을 보았을 거예요. 제가 2층에 있는 사무실에 올라가다가 벌을 발견하고 순식간에 벌에 그 팔을 쏘였어요. 그리고 내려왔는데 저에게 그 말벌에 쏘였으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점점 팔이 퉁퉁 붓겠죠. 그때 목사님께서 갑자기 집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산 속에 벌이 너무나 많고 또한 그 교회 그 벽면에 말벌 통이 항상 붙어 있으니까 좀 뭔가 특별한 약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좀 참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가지고 나오신 약은 무엇이었냐면 빨간 약이었어요. 그리고 빨간 약을 그냥 발라주시는 거예요. 되게 당황스러웠지만 빨간 약 바르고 나서 그 팔을 그냥 유심히 쳐다봤어요. 그리고 나는 죽지 않을까? 그리고 팔이 점점 부어오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약간 고름이 나오는 것 같은 그 기분마저 드는데 아, 나는 말벌에 쏘이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는데 나는 죽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쉽게 그것이 가라앉고 낫더라고요. 꼭 그것이 빨간 약이 정답일 수는 없겠죠. 우리는 이것을 민간요법이라고 부르잖아요. 모기에 물렸을 때 어떻게 하라? 딱꾹질이 나면 어떻게 하라 그러죠? 딱꾹질이 나면 병원에 가서 고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런데 우리는 딱꾹질이 나면 옆 사람들을 놀래켜요. 그래서 딱꾹질이 멈추게 해요. 그것이 바로 그 방법인 것처럼 우리는 행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민간요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방법을 쓰셨나? 라는 의문이 저에게 들었어요. 눈을 한 번도 떠보지 못했는데 그 사람한테 진흙, 그것도 그 진흙에 침을 뱉어서 그것을 짓이겨서 눈에 붙이는 장면,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아야 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냐면 흙으로 지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그 흙으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똑같이 무엇을 통해 이 병자가 고침을 받습니까? 바로 흙으로 고침을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너를 만든 하나님이 지금 너 역시 고치고 있고 또한 너를 다시 세우고 회복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병자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너를 회복시키는 것이 너를 만들었던 그 하나님이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그 진흙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 진흙을 붙인 그 상황 가운데 진흙을 붙인 채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씻었는데 실제로 나았어요. 이것은 이 물이 깨끗하고 이 물에 신비로움이 있어서 나았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샘물이 실로암이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실제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실로암이라는 뜻 가운데 있어요. 실로암의 뜻은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낸 자 또한 보냄을 받은 자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씻었다는 것은 그 우물의 효과에 대해서 능력이 좋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짜 보낸 그 예수님을 만난 것 그 실로암의 뜻 가운데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 있듯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병자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것이 낫게 되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 사람이 나은 후 그에게 나타난 변화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 나타난 변화는 바로 무엇이었냐면 그 삶에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사람이 강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이 사람에게 나타난 변화가 바로 9절 말씀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그라 하니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사람 맨 처음 나올 때 말 한마디 안 해요. 또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평가받는 사람이었다. 남들이 말하면 그 말 듣는 사람이었다. 남들이 상처 주면 상처 고스란히 받는 사람이었다.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줄 모르던 자기 주장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또한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반박하지 못하며 평생을 살아왔던 그에게 참 신기한 모습의 변화가 있는데 이 사람이 실로암을 다녀온 이후에 나음을 입은 다음에 이 사람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맞다 아니다 하는 도중에 내가 그다 사람들에게 당당히 강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에요. 담대함이 있었고 또한 강함이 나타났고 이러한 모습이 왜 나타났을까요? 이러한 모습이 또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구나. 또한 내 삶은 바로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구나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고 또한 의미가 없었고 또한 이 삶에 희망이 없는 꿈 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보냄을 받은 분인데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고 또한 나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반드시 보냄받은 이유, 목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그에게 확신함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결코 작고 무력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과 꿈과 희망과 앞날의 강함을 주셨다라는 것이 그의 삶 속에 회복되니까 그 사람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그 도중에 내가 그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강함이 그에게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사람들 간의 조건을 따지며 그 가운데 비교당하며 어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며 때로는 한 번도 반박하지 못하며 똑같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함 가운데 강함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는 참 많은 신앙의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립니다. 어떠한 곳에 드리던 간에 혼자 드려도 그것은 예배이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또한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가 그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또한 저에게도 많은 걱정이 무엇이냐면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또한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많은 요소가 있을 때 여러분 예배가 혹시 그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른 곳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시선이 다른 곳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기준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을 더욱더 빨리 오기를 기대하며 꿈꾸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함께 드려서 예배드리는 것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 힘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 가운데 함께 나누며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며 그 가운데 우리가 예배의 감격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사랑을 서로에게 전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으로부터 보내음을 받았다, 나를 보내신다라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꿈, 그것이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다시금 확신으로 다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라도 무기력함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나 번잡해서 또한 우리의 삶에 너무나 복잡한 일들이 많아서 내 삶 가운데 돌발 변수가 너무 많아서 내 앞에 큰 장애물에 있어서 내 삶에 무력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무력한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 내 마음 가운데 점점 사라지고 있을 때 내 삶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곳을 회복시키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꿈의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점점 홀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확신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굳건하게 새겨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발 기도할 때 개인 기도를 하게 되면 때로는 어떤 것을 피하게 해주세요. 또한 끝내게 해주세요. 또한 이것이 마무리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또한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 잠시 멈추고 우리의 어떤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위로하심 또한 지지와 지탱함이 나의 삶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바뀌길 바랍니다. 모든 기도가 의미가 있지만 나를 보내셨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가운데 확신함으로 있으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시선이 바뀌며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표현되고 또한 예배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복잡하고 또한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 딱 하나 기억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그 예수님을 만나야지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 꿈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 길이 때로는 고난, 또한 시련, 또한 답답함, 또한 그 길이 너무나 눈물의 그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순간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양교회 청소년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어려움과 또한 좌절과 고난 가운데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입술로만의 찬양, 또한 입술로만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모습에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꿈의 사람으로의 확신을 통해서 세상 속에 어떠한 상황이 우리의 앞길 가운데 놓여질지라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고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는 이 시간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청소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공지가 없을 때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진행합니다. 예배 후 출석은 채팅창 또는 문자로 해주세요. 예배 후 느낀 점 및 퀴즈에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절 함께 나눴던 그 성령의 열매 키우기 인증해주세요.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